금요일에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특집으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 계속해서 시세판을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장의 주도주인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진짜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네. 네. 네, 우리 시장의 그야말로 절대적인 주도주였기 때문에 작년에 아주 많이 바쁘셨고 올해도 바쁘시죠? 네, 그렇죠. 어떠세요? 네. 네. 시장에 한 10년 넘게 계셨는데 체감하는 네. 수준이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는 워낙 이제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또 그 IT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시장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여기저기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워낙 뭐 이슈들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일을 진짜 많이 하게 된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 그 연구원님들의 그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만 현황판에 네. PT가 많이 잡히면 네. 그 해당 업종이 그 당시에 많이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그렇죠. 많은 걸 알고 예, 있죠. 그죠. 예. 많은 걸 알고 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긴 예, 하죠. 예, 요즘에 어떠세요? 예. 요새도 뭐 꾸준히 계속 예, 네. 일정은 많은 편입니다. 그 현황판에 PT가 가장 많이 잡히는 업종이 어디입니까? 뭐 아무래도 뭐 IT나 뭐 화장품, 뭐 내수 쪽도 좀 요새는 좀 잡히는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이제 그쪽 중심으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화학이랑 뭐 철강 이런 섹터도 좀 많이 바빠지는 네.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군들이네요. 전기전자도 여전히 수요가 많습니까? 예,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워낙 좋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미 다 너무 다 알고 있어서 이것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추가적인 뭔가 이슈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살 때는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일단은 그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아직도 이제 살 시점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사야 더 싸게 살까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사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초입에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이제 지난 5년으로 하죠. 5년 동안 이제 거의 성장을 못했던 그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작년부터 이제 좀 매출이 의미 있게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쪽에 이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갖고 이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에 그 기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쪽이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이쪽에 대한 그 가치가 삼성전자 기업 가치에 이제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지금의 가치보다는 확실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성장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그 성장 기여도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몇 퍼센트나? 뭐 그거를 뭐 산술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 가치에 이게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그렇게 뭐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거는 이 비메모리 사업 가치가 이제 지금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발표한 그 반도체 비전 2030 이게 그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확인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게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점유율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25에서 30%까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이익이나 이런 거 기반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회사가 이제 대만의 TSMC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멀티플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점유율이 어느 정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하고 이제 그 멀티플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그 가치가 실제로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모든 웬만한 회사들이 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갖고 실제로 그 이익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멀티플과 비교를 했을 때 웬만한 회사들은 다 그 과거 고점 멀티플을 다 이제 받고 있어요. 다 그 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유동성이 만든 그런 그 프리미엄인 것 같고 실제로 앞으로의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익의 방향성 그리고 사업이 뭐 아까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메모리의 그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점검만 한다면은 뭐 큰 무리 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비메모리 사업의 그 방향성이 크게 틀어질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 왜냐면은 그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거고 그 구조 변화가 실제로 물론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부정적인 변수를 생각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냥 부정적인 변수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좀 그 삼성전자가 그 이슈화가 됐던 거는 비메모리 쪽에서 그 7나노 공정부터 이제 EUV라는 공정이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7나노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5나노 제품에서 이제 좀 수율 이슈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이익은 아직 내고 있지만 성장은 하고 있지만 이게 5나노 때문에 단기적으로 5나노의 수율 이슈 때문에 지금 좀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작년 그죠 말부터 해서 올해 지금까지 이제 좀 갖고 있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불확실성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율이라는 게 어쨌든 좀 뭐 시간이 지나면은 개선될 수 있다고 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수율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그 플레이어들이 많을 때거든요. 근데 네. 아까 제가 서두에 경쟁자. 말씀드린 게 이제 네. 그 구조적으로 산업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결국에는 EUV라는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TSMC 대비해서 수율이 안 좋아서 지금 뭐 실적 측면에서 이제 좀 주춤한다 해도 충분히 그 다른 후발 플레이어가 없다고 보면은 실제로 그쪽에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이 이제 좀 뭐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적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인 그런 실적 이슈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틀이 바뀌었다. 예, 아예 바뀌었다. 그죠. TSMC 지금 PER이 25배 정도 되잖아요. 25배, 그죠. 25배 네. 정도 되죠. 삼성전자가? 16배 뭐 그 네. 정도 되죠. 지금. PER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많이 나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산업에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사업부가 다 겹쳐져 있잖아요. 근데 네. 뭐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 적으로 지금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SOTP라고 하잖아요. 그 사업부별로 떼서 그 각 그 피어의 멀티플을 대입을 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 보면은 실제로 그거보다 더 이제 목표가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관건은 지금 뭐 전체적인 그 사업부의 그 실적 방향성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 그 안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제 뭐 비메모리의 그 사업 가치가 이제 상승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TSMC가 PER이 25배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15배, 16배다. 네. TSMC만큼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을 수 있다. 주가는 더 올라야 된다.
뭐 그거를 그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예.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 한 개 사업만 하는 회사랑 멀티플을 비교해서 가치 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업별로 이제 다 뜯어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뭐 물론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네. PER이 아주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네. 삼성전자만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네, 우리는 이제 개별 종목의 이슈로 삼성전자를 봤을 때 네. PER 수준이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수준이 2017년의 수준을 뛰어넘었잖아요. PER도 두 배 수준이 됐고. 그죠.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은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네. 알고 있고 앞서 대만 뭐 비메모리 이슈도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아 뭔가 사람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네. 뭔가 아주 그것을 뛰어넘는 실적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네. 지금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은 계속해서 가져간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좀 1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에서 네. 뭐랄까 압력을 계속 받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압력이 당연히 뭐 불가피할 것 같아요. 불가피할 것 같은데 네. 고백입니까? 그죠. 불가피할 것 같은데 실제로 네네. 이제 고백?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개별 회사들을 다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네.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과거에 그 받았던 멀티플 이상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예.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건데 방금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비메모리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량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얼마가 붙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그 사업들을 봤을 때 사업별로 봤을 때 다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만 지금 많이 뒤쳐져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비메모리도 우리가 그 언론에서 비춰지는 거는 지금 TSMC,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봤을 때 1등이 TSMC고 2등이 삼성전자 이렇게 언론에선 비춰지지만 네. 실제로 그 삼성전자의 그 비메모리 사업에는 이게 비메모리 사업 전체를 놓고 매출액을 놓고 점유율을 산정한 거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사업 안에서 보면은 파운드리만 또 사업을 또 따로 떼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숫자를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네.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놓고 봤을 때 그 글로벌 점유율은 실제로 2등이긴 하지만 거의 그 세컨 티어 업체들 있잖아요. 그 UMC나 뭐 글로벌 파운드리나 이런 회사들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 비춰지는 거는 파운드리 사업은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TSMC하고 경쟁을 하고 TSMC를 따라잡아야 된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아쉽지만 TSMC와 네.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와의 격차는 상당히 큰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속된 말로 잽이 안 되는 수준이군요. 일단은 좀 격차가 뭐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군요. 이끌었던 거는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네. 지금까지 이뤘던 거고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비메모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쨌든 그 격차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쪽에 주력했던 회사고. TSMC는 그쪽에만 주력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격차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이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네.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가 뭐 TSMC 바로 다음에 2등이라고 이렇게 비춰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 세컨 티어 업체들과 경쟁을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가격 경쟁이라는 걸 해야 네. 되는데 네. 이 그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회사들과 가격 경쟁을 하기가 좀 힘든 구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그 또 반복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EUV라는 게 도입되면서 이 회사들과 경쟁을 안 해도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세컨 티어에 있는 다른 삼성전자를 제외한 업체들을 자연스럽게 제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게 비메모리 사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전체 그 멀티플이
지금 과거 대비 높게 받고 있는데 여기서 높게 받는 게 이제 실제로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당화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전체적인 그런 실적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비메모리 사업이 뭐 지금처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5나노가 좀 삐그덕거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수율이 해소가 수율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네. 또 다시 또 이제 뭐 그 비메모리 사업 가치가 또 다시 재조명 받을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려면 어느 정도나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으세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뭐 5나노의 수율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테크가 이제 3나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3나노의 그 뭐 개발 속도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5나노 수율 개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사업별로 이렇게 막 그 실적 추정을 하지만 그게 개선이 되면은 지금 비메모리의 그 이 전망치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또 내년도에 삼성 그 비메모리의 그 실적이 이제 가치가. 같이 이제 다시 이제 좀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럼 요즘 빠질 때 삼성전자 사도 돼요? 저는 지금 네. 뭐 사도 된다고 충분히 사도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투자 기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놓고 봤을 때 사도 됩니까? 저는 그냥 올해만 놓고 봐도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더 뭐 좋겠죠? 예, 더 네. 좋겠죠. 예. 올해 근데 올해만 놓고 봐도 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되게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상승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률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에서 5나노 수율 이슈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가 더 이제 각광을 받았죠. 그럴 최근에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네. 거죠. 이게 네. 만약에 이런 수율 이슈가 없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겠지만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지금이. 왜냐하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단기적인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지금 이런 질문 굉장히 짓궂습니다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투자 매력이 더 있다? 그럼요. 예, 그거는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언하실 그러니까 수 있으신가 봐요. 물론 그 단기적으로 뭔가 좀 그거는 이제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냥 단기적으로 올해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만 먹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좀 그 기업의 그 변화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좀 뭐 올해 그 하반기에 또 이제 본격화되는 그 기술 변화가 메모리 반도체에도 이제 EUV가 적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엊그저께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기사가 나왔지만 그 EUV 장비를 이제 대규모 발주했다고 맞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EUV가 그 DRAM에 적용되는 게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개사의 그 기술 격차가 계속 좁혀지는 사이클이었거든요. 좁혀지는 사이클이었는데 EUV가 도입된다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다시 기술 격차가 후발 업체들하고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EUV라는 거를 지금 이미 파운드리에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시행착오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 때문에 이제 좀 다시 DRAM 시장에서도
기술 격차가 후발업체하고 확대가 된다. 그런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이제 좀 기업 자체가 이제 좀 뭐 그런 큰 변화는 아니지만 네. 그 사업부별로 봤을 때 이제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구조적인 변화가 예. 있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예. 짚어주셨습니다. 또 나와주시죠.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훈 연구원님과 이야기하니까 저희 프로그램 격이 확 높아져서요.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들어도 부족한데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